결혼하고 싶었던 여자 딱 하나 있었어요. 옛날 남자친구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결혼한다네요? 다시 확 뺏어올까요? 남자는 첫사랑 못 잊는다던데 죽을 때까지. 진짜 그래요, 봉준수 씨? 백여진이라고 혹시 모르세요? 봉준수 씨 결혼할 여자예요. 만만해서가 아니라 좋아해요.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내 말을 믿어. 내가 당신 믿었는데 만에 하나 당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땐 당신 나랑 살 생각 접어야 돼. 그런 거 없어. 나만 믿어. 예. 아니 너 어디 가냐? 회사에 뭘 놓고 왔어요. 잠깐만 나갔다 올게. 안 늦었는데 내. 일은 할 만하시고요? 일이야 뭐 제가 하나요. 직원들이 하지. 저도 아버지 회사에서 한 반년 정도 일했었는데 그만뒀었어요. 낙하산이님 오니 하면서 직원들 경계가 심해서 피곤하더라고요. 아휴, 경계는 저도 뭐 만만치 않죠. 어떤 직원은 저보고 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을이라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래나 뭐래나 자긴 그런 사람 뭐 재수없다고 막 그러고. 어머, 정말 대놓고 그랬어요? 네, 면전에서 대놓고요. 그리고 막 물벼락도 뒤집어 씌우고요. 자기 말로 뭐 실수라고 그러는데 고의성이 짙어 보였거든요. 성격이 참 이상한 직원인가 봐요. 아니, 좀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나한테는 엄청 땡땡거리고 막대고 막 홀대하고. 주차 금지 구역인데? 네? 아이, 차 끌려가려고. 무슨 일인데 또. 조심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집이 평창동이라고 그러셨죠? 네. 면허증 있으세요? 있는데 왜요? 차 안 막히니까 2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나중에 차는 제 비서 시켜서 가져오라 그럴게요. 제가 급한 사정이 생긴 것 같아서 회사에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요? 예. 제가 딴 건 몰라도 여잔 집에 꼭 데려다 주는데 못 데려다 주면 날 밝을 때까지 같이 있던가. 아유, 근데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아직도 일해? 아, 거의 다 했습니다. 나도 야근할 건데. 야식도 사왔는데. 원 플러스 원 행사하더라고. 한 개 샀더니 두 개를 주네? 그렇게 인심이 후한 가게 어딥니까? 저도 집에 갈 때 좀 사가게요. 그래, 같이 먹으려고 두 개 사왔다. 우리끼리인데 말투가 왜 그래? 말투가 왜요? 하던 대로 해. 배 안 고파? 같이 먹자. 준수 씨, 초밥 킬러잖아? 혼자 많이 드십시오. 저는 배 안 고픕니다. 기억나? 준수 씨 고시원에 있을 때 내가 회사 끝나면 초밥 사가지고 가곤 했던 거. 나도 그때 신입이라 돈도 별로 없었는데 준수 씨가 하도 좋아하니까 무리했던 거야. 준수 씨가 제일 좋아하던 그 초밥집 광화문에 있는 거. 거기 아저씨 되게 좋았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문 닫았더라. 그 아저씨
우리 둘이 볼 때마다 둘이 잘 어울린다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여보. 당신이 여보 안 해도 나 당신 여보 맞아. 언제 왔어? 당신이 고시원에 있을 때 백여진 씨가 회사 끝나고 초밥을 사가지고 오곤 했다. 그 얘기할 때부터. 이거. 이거 설명해 줄래? 거기 2002년이라고 찍혀 있지. 2002년이면 당신이 회사 들어오기 훨씬 전이고, 고로 나 만나기 훨씬 전이고, 두 사람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아니 사귀었단 얘기인가? 사귀기만요. 결혼 약속도 했던 사이예요. 백여진! 그런데 헤어졌어요. 제 실수였죠. 그래. 그래서 당신이 백여진 못 잊어서 회사에 다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나 만난 거고, 백여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니까 제 약 올리려고 나랑 결혼했다는 건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떤 미친놈이 그런 결혼을 해? 당신 그렇게 날 몰라? 아무렴 내 인생 걸고 내가 그런 짓을 한 인간놈을 보여?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너 그래서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 우리 남편 좋아한다고? 네. 거짓말 한 거 없어요, 난. 그래? 야! 넌 왜 이렇게 당당해? 내가 먼저였으니까. 말 한마디 못 해보고 뺏긴 건 나니까. 입 다물어! 뺏기긴 누가 뺏겨? 아니야, 그런 거. 여보! 지금은 그냥 내버려둬. 놔. 나 지금 그나마 너한테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지고 있거든? 여보! 전혀 몰랐을 것 같아? 나 별별 생각 다 들었었어.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볼 때, 한상무한테, 백여진한테, 백여진 친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을 때 너무너무 수상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들, 상상들, 의심들 말도 못하게 했었어. 그런데 난 내 생각 따윈 믿고 싶지 않았어. 난 당신을 믿고 싶었어. 내 남편 당신 말을 믿고 싶었다고. 그럼 나한테 이래?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신 기분 알아. 알아? 내 기분을 알아? 난 지금 내 결혼 생활을 통째로 도둑 맞은 기분이야. 지난 세월 사기 맞은 기분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나 만나서 6년이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냐? 당신이랑 백여진 사이 뻔히 알면서 내가 그거 말했으면 우리 결혼이나 할 수 있었을까? 당신 결혼하고도 계속 신경 쓰지 않았겠어? 불편하지 않았겠어? 괜한 의심 살 수도 있고.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였을까? 웃기게 들리겠지만 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몰랐으면 했어. 다 모르게 하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모르게 하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거라도 해주지. 그랬으면 내가 왜 이렇게 갈기갈기 이러진 않잖아.
미안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신 말 믿으라며, 당신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땐 내가 끝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며. 그럼 이제 내가 끝이라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지? 이별이란 게 모두 다 그런 거야. 여보. 내가 당신 여보이긴 했니? 난 도대체 난 당신한테 뭐였니? 잊지 못했던 너의 그 편지부터 다 지워야 할 기억과 마찬가지인 걸. 하루하루 힘이 들어도 미친 듯이 네가 미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내 맘은 어쩌죠. 너 아실 만한 분이?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내가 단속 될까 봐 지켜주고 있었는데. 좀 비켜주실래요? 안 고마워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농담 따먹게 할 기분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떠나버린 그 시간. 울었어요? 나의 그 하루마저 다 퍼져버린 내 맘에 흉터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미친 듯이 보고 싶어서 이젠 정말 너에게 씨, 황태 씨, 아니 타이어.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아, 예. 어제 타이어 고쳐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AS 아저씨 부르셨어요? 아, 예. 차키. 아, 예. 차는 저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곤란했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뭘 그렇게 봐, 임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회사 숙직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뇨.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로. 개인적인 사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구영식 공부장님,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셨나요? 팀원이 회사 숙식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술까지 마셨는데요. 목용철 부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숙직실에 잠시 머무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다른 곳으로 옮기시려고 알아보시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황태희 씨는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 그러세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셨고요. 조치? 취했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다 하셔서 뭐 그래도 숙직실에 계속 있을 순 없다. 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전 그렇게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 계셔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그동안 아무 말씀 없이 거기 계셨던 건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심할 써도 쓰라고 했는데 쓰셨습니까? 예? 아, 예. 쓰던 중이었는데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오늘까지 마무리 져서 갖다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퇴근 시간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처음이고 별 사고 없었고 하니 이 정도로 넘어가자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번은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 규정 제가 어겼으니 그냥 제 약점 한번 잡았다 생각하시죠. 오늘 퇴근 전까지 당장 짐 다 빼도록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품위 없는 행동 거지로 회사에 폐 끼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 주세요. 그걸 걸리시면 어떡합니까 그걸. 아니 그러니까 하필 한상무님한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겁니까? 나만 빼놓고? 죄송합니다. 당장 집 빼세요. 본부장님께 인사드리세요. 배려해 주셔서 본인 집으로 오라고까지 해주셨는데 인사드리셔야죠. 얼른요. 맞아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되시니까 그런 결정해 주셨지. 어떤 상사가 그렇게 해주세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당신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나왔어. 당신,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기획안 빼돌린 거 그거 당신 혼자만의 생각 아니지? 그거 백여진이 그러라고 시킨 거지? 그동안 속인 것도 부족해? 솔직히 말해. 그래. 한상무님 그리고 백여진 팀장 두 사람 설득해. 내가 넘어갔어. 그러니까 한상무님 집에서 당신 혼자 다 했다고 뒤집어 쓴 거 그게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백여진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 아니야 그런 거. 어차피 선택한 건 내 잘못이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기 싫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그걸로 당신이 피해 입는 것도 싫었고. 됐어. 내가 들을 얘기는 다 들었어. 더 들을 얘기 없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죄송합니다, 상무님. 기획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만약 지금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신다면 다른 임원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나가 있어. 다 끝난 얘기 같은데 뭐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지난번 기획안 유출 사건은 봉준수 사원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백여진 팀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고 한상무님의 간접 지시가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먼저 제 남편인 봉준수 사원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걸로 부족하시다면 제대로 된 증거야 얼마든지 더 찾아서 내밀 수도 있습니다. 증거 찾아갖고 와서 얘기해. 나가봐. 상무님. 상무님은 제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뭐? 일개 계약직 사원인 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으면 백여진 팀장을 믿지 못하시고 제 기획안을 빼돌려 백기라고 지시하셨을까 싶어서요. 하긴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제 앞길을 그렇게 막으셨던 것도 상무님이 힘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경쟁회사에 들어가서 상무님의 가장 큰 적수가 될까 봐, 그래서 저에게 질까 봐 그게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동안 상무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능력을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백여진 팀장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앞으로 상무님께서 두려워하고 인정해 주셨던 제 능력 죽을 힘을 다해 제대로 펼쳐보이겠습니다. 독려해 주시진 못할 망정 이러한 비열한 술수를 써서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한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한 상무님의 너무 추한 일면까지 보게 되는 게 저도 괴롭습니다.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상무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난번 유출 사건의 증거 공개하겠습니다. 상무님. 내가 나가! 본부장님, 그 차나 안 가져오셨습니까? 저 오늘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요. 부장님! 같은 방향이시니까 그냥 제 차 타고 가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요. 그리고 본부장님, 겨울철이라 춥기도 하고 요즘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난다던데 그냥 차 타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아, 잠깐만요. 네? 왜요? 나도. 네? 아니, 추워서. 갓. 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이게 냄비하고 버너 뭐 그런 것들. 일단 저쪽 방 쓰시고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 혹시 청국장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십니까?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그래요? 아, 이 발냄새. 제가 무좀이 좀 심했어. 냄새 많이 나시면 좀 씻을게요. 화장실 어디예요? 소라야! 오빠 정도는 오고 줘야 이게 체육장이 아닌가? 근데 지금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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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
꼬라지가 그게 뭐야? 딱 보니까 집에서 쫓겨난 꼬라지인데? 개인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암만 쫓겨나도 그렇지 옷은 제대로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와이셔츠가 그게 뭐야? 그 여자 옷도 안 챙겨주고 쫓아내든? 오늘 저녁 호텔에서 홈쇼핑 제작진과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룸은 퀸즈 호텔로 예약 마쳤고요. 아침은 먹었어?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너 집에 안 가냐? 가야지. 넌 고서방이랑 괜찮냐? 괜찮지 그럼. 안 괜찮은 표정인데? 힘들어? 나 방금 전화기로 뭐 했는 줄 알아? 그 사람 위치 추적. 방금 통화했는데 강남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목동 쪽에 가 있다 그 사람? 왜 갔을까? 위치 추적 그런 걸 뭐하러 해? 아 그럼 어떻게 안 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의심스러운데 계속 나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돌아버리겠는데.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 언니 넌 안 당해봐서 내 맘 몰라.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냥 화 어디 가서 사고라도 나서 머리라도 받고 나쁜 기억 다 지워져버렸으면 좋겠어. 이 기집애가 그딴 끔찍한 소리를. 차라리 확 이혼하든지. 이혼이 쉽냐? 언니 넌 네가 그래도 능력이라도 되지만 난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괜찮아. 참고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뭐. 왜? 내가 그렇게 한심하냐? 아니, 내가 한심해, 내가. 그럼 모델은 언제 결정나죠? 민아 씨, 최종 모델 명단자 정리 언제까지 되나요? 네, 우선 저희 제품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박채린. 여보세요? 당신이야? 지금 어디야? 회의 중이야. 가격 혼자 지금 나 좀 만나. 저 이따가 내가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 샘플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내가 먼저였으니까. 말 한마디 못해보고 뺏긴 건 나니까. 여보. 회의 중이라며? 어. 아니, 여기서 회의하고 있어. 아, 여보. 너. 아, 여보. 너.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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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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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뭘 했어? 회의 중이라고 말했잖아. 사람 말을 안 믿고. 못 믿겠어. 이제 나 당신을 못 믿겠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어. 이제 어떡하냐고. 당신이랑 못 살겠어.